주머니 안 보여?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이니가 아이니도 오고 또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볼까? 이렇게 드려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불렀던 우루쾅쾅 찬양 알죠? 함께 불러보면서 같이 예배 시작해요.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요절 말씀 읽고 지나갈 건데,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몇 장? 11장 25절 말씀. 아멘할 때 우리 같이 두 손 모으고 아멘. 두 아저씨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들었어? 아니 아니 그래서 그 얘기 들었어? 근데 그때 이 한 분이 얘기가 궁금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누가? 이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 모르세요? 요즘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이 이야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못 들었나 봐. 그냥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요? 아이고, 선생님이야? 그분 말씀 듣고 매일매일 따라다니면서 함께 기도했던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또 어떤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에 갔다가 다시 살아서 살아나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못 봤으니까 믿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아니 그렇게 예언자들이 계속 얘기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얘기해주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믿지 못해요? 릴라이프 친구들,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매일매일 엄마 아빠가 읽어주시는 성경책,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지? 맞아요. 매일매일 어떻게?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찬양하고
그리고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마음아 그치? 엄마랑 함께 있잖아. 오 굿! 이렇게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 돌아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미라이프 친구들, 지난 시간에 혜윤 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것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짜잔! 무슨 색깔이에요? 무슨 색깔이지? 맞아요. 검정색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마음속에 까만 마음이 있어요. 까만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돼? 친구랑 맨날 싸우고 싶어요. 그리고 막 마음이 이렇게 예쁘게 앉아있는데 막 꼬집고 싶어요. 그리고 과자도 엄청 많은데 친구들 나눠주지 않고 나 혼자만 먹을 거야. 아무도 안 줄 거야. 그리고 나 엄마 말도 안 들을 거야. 요렇게 까만 마음일 때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다시 사신 것을 무엇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무슨 색깔? 무슨 색이지 이거? 하얀색요. 맞아요.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마음이 하얀색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많으면 나눠주고 싶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마음이도 안아주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가 얘기하시는 것에 내 엄마 순종할 수 있어요. 하얀 마음일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뉴라이프 친구들, 지금 우리 뉴라이프 친구들은 까만 마음이에요? 아니면 하얀 마음이에요? 저 무슨 색이에요? 제 마음? 하얀색! 맞아요. 우리 매일매일 매주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인정하고 까만 마음에서 하얀 마음으로 바뀌어. 예수님이 했던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영광도 주시지만 고난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지만 다시 사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이렇게 예쁜 마음으로 바뀌어요. 랩 친구들, 그럼 우리 잠깐 까만 마음이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씩씩하게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 믿어요. 우리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다녀볼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 성경을 믿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다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는 친구들 예쁜 손 어디 있어요? 예쁜 손 여기! 반짝반짝! 와 우리 헤이든 손 너무 예쁜데요? 두 손 번쩍 들어서 위에서 만나서 내려와서 배꼽 위에 쏙 기도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는 친구들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라이프 친구들, 우리 이제 수업으로 옮겨서 선생님까지 그림 그릴 거예요. 어떤 그림인지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림 그리고 다시 친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다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까만 마음, 하얀 마음 선생님하고 같이 잘 배웠죠? 네. 이제는 확실하죠? 우리가 까만 마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고 하얀 마음으로 바뀐 것 라이브는 이제 확실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 아까 했던 찬양 같이 부르면서 진짜 우렁쾅쾅